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게끔. 그렇죠.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. 당연하지. 왜냐면은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볼라타피즈의 신제품을 갖고 나왔어요. 저희가 작년에 이 볼라타피즈에서 광고를 이제 의뢰받아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1년이 지났죠.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한번 해보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제품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게 보면은 묘한 게 있어요, 난 PD. 네. 왜냐면은 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뿔이 없는 상태에서 요 매트를 친 연습을 했었죠. 네. 그 연습을 하면서 어느 구간을 맞춰서 스윙을 해야지 이게 뒷땅을 방지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매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내 스윙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했단 말이야.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제품을 딱 받고 나서 딱 처음 시연을 했는데, 처음에 나온 게 뭔지 알아? 뒷땅이었어. 처음을 쳤는데 완전 뒷땅을 친 거야. 그 순간 이게 뭐지? 문득 딱 생각 든 게 이거였지. 아, 볼이 있구나. 볼이 없으면은 내가 어느 지점에 쳐야겠다, 어디를 떨어뜨려야겠다가 아니라 볼을 쳐야겠다 생각하니까는 나 내 아는 대로 힘이 들어간 거죠. 힘이 들어가니까 좀 미세하게 뒤로부터 나오는 거야, 이렇게 디봇이. 그러고 나서 아, 그래 맞아. 그래서 다시 내가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려야겠다 생각하니까는 뒷땅 안 나오더라고.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. 왜냐면 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여기만 보고 떨어뜨리니까는 정확히 됐는데, 공이 딱 있으니까는 힘이 들어가더라고. 뒷땅 나서.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드 가서 연습할 때 잔디를 보고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.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야. 근데 대부분도 어떻게 해요? 연습하면은 막 백스윙 계속 보고 있고, 여기 보면서 스윙 연습해야 되는데 계속 백스윙 보고 있고 막 피니시 막 하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. 아무 필요 없는 스윙, 연습스윙인 거야. 필드 가서 그냥 이거 하나만 포인트 잡아놓고 떨어뜨리 연습하고, 이렇게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있어도 뒷땅에 나오는데, 필드가 공을 칠 때 얼마만큼 집중을 많이 해야겠어. 연습스윙 할 때 만약에 잘 떨어뜨렸단 말이야. 그러고 나서 정말 공을 칠 거야. 그러면 공을 치더라도 그 느낌 그대로 연습을 해야지 공이 정확히 맞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연습 도구가 공이 있으니까 아, 공을 맞추는 느낌을 가지라고 저기다 공을 달아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프로님 얘기 들으니까 이거네요. 공이 있지만 없는 느낌으로 칠 수 있게끔, 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게끔. 그렇죠.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. 당연하지. 왜냐면은 연습스윙 때는 잘 됐는데 공이 생기니까 또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연습할 때 공이 있어도 내가 정확하게 디봇이 공 쪽에 난다고 하면은 그 느낌대로 계속 잔디에 놓고 치면 공이 정확히 맞는 거랑 똑같은 거야.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, 우리 필드 가면은 경사면 연습 많이 힘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경사면에다가 설치해 놓고, 그리고 샷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첫 번째 공을 맞힐 때 내가 뒤에 먼저 채가 떨어지는지, 떨어져서 뒷땅이 나는지. 그래서 계속 연습하다보면 감이 생기실 거예요. 그래서 경사면에서도 어드레스 하고 나서 공을 맞추면서 디봇이 나오는지 아니면 뒤쪽에 나오는지 보시고, 그리고 경사면에서 잘 공이 이제 푸시 나온다 라고 하면 일단 스윙 궤도, 또 이제 공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스윙 궤도가 좀 밖으로 치신 분들, 또 안에서 치신 분들 있으니까는 스윙 궤도가 이제 올바르게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연습할 수가 있죠.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연습을 하고 필드 가면은, 연습해봤으니까는 필드 가서 경사면에 내 공이 놓여있더라도 어느 정도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지. 그리고 연습장에서 이런 것도 해봤어요. 어떤 부분이냐면은
뭐 타석 이쪽이라든지 이쪽에다 이거 설치를 해놓는 거야. 이렇게 해놔서 쳐보는 거죠. 이렇게 느낌을 보는 거야. 아, 공을 치면서 그 느낌을 갖고 옆으로 와서 정말 공을 쳐보는 거지. 오. 그치? 들어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, 아빠랑. 어, 공 맞는 게 진짜 영상에 얼만큼 자세히 담길지 모르겠는데, 네. 내 느낌은 굉장히 심플하게 깨끗하게 맞아, 공이. 저는 지금 바닥이 되게 묻어나가는 느낌이. 아, 그랬어? 소리가 둔탁하게 팍 나는데. 어. 이렇게 연습하고, 그리고 공을 놓고, 오, 오. 왜냐면 연습장 매트에서는 디봇이 확인 안 되니까요. 디봇 확인 안 되니까는 연습장 매트에서 연습스윙 하면은 저도 이게 클럽이 지나간 잔상을 보고 이제 이미지 스윙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클럽이 떨어진 지점은 연습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이제 볼러타피즈 신제품 사용해 보시고요. 제가 지금 영상에 담았던 그 내용을 잘 연습하셔가지고 필드 나가시더라도 좀 더 어려움 없이 좀 즐거운 라운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형님, 응? 뭔데 안 떨어져요? 와, 거기서 보내준 거예요? 어. 대박이다. 야, 근데 어디든 이제 붙일 수 있겠네. 그런가? 예. 네. 거기서 같이 왔어요? 같이 보내줬어. 응.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. 안 되지. 시원하네. Hey, hey,